세계 최고의 기록을 찾는 신나는 사진 여행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감상하실 그림의 주제는 베아트리체 첸치와 스탕달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사람이 프랑스의 그 유명한 소설가 스탕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술작품을 보고 큰 감흥을 얻어서 온몸에 마비가 왔다고 했죠. 그러한 마비 증상을 우리는 스탕달 신드롬,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스탕달 신드롬은 이탈리아 피렌체 등의 멋들어진 곳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또 뛰어난 예술품을 감상하는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순간적으로 가슴이 마구 뛰거나 그 작품과 정신적으로 일체감을 느껴서 숨길 수 없는 격렬한 흥분이나 감흥에 쌓여 우울하거나 어지럽거나 위가 떨리거나 심지어 마비가 오는 등의 여러가지 분열 증상을 미친 듯이 느끼게 되는 경우를 바로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탕달 신드롬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술작품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각종 정신분열 증상을 뜻한다는 거죠. 스탕달이 바로 이 그림을 보고 그러한 스탕달 신드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귀도 레니가 그린 작품 베아트리체 첸치입니다. 베아트리체는 겁탈범인 아버지를 죽인 고작 22살밖에 안 되는 소녀입니다. 귀도 레니는 아버지를 살해한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베아트리체 첸치가 사형장으로 가는 마지막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죠. 스탕달이 이 스토리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탕달이 이 그림 앞에서 혼미함을 넘어 정신을 잃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스탕달 신드롬이란 말이 유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탕달 증후군,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뛰어난 예술작품을 보며 순간적으로 흥분을 느끼는 증상을 뜻하죠. 스탕달이 어느 날 베아트리체 첸치라는 22살의 나이에 참수된 여성의 초상화 그림을 보고서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황홀경을 느꼈다는 데서 이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스탕달 증후군을 느낀 대표적인 유명 인사라고 합니다. 고흐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고 스탕달 증후군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유명인 중에서 스탕달 증후군을 겪은 이는 스탕달 외에 누가 더 있을까요? 바로 렘브란트의 작품인 유대인 신부라는 그림을 보고 스탕달 신드롬을 겪은 빈센트 반 고흐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고흐는 188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미술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렘브란트가 그린 유대인 신부라는 그림을 본 다음에 고흐는 드디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찾았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시간, 2시간 고흐는 이 그림 앞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미술관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 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베아트리체 첸치와 관련된 스탕달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기록사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